수능 시험이 끝나면 항상 난이도가 어땠는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자 오랜 시간 마음 졸이던 가족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줍니다. 과학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고 꿈 갖고 집에 가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상한데 끝났다 할까 우선 좋아요. 올해 수능에도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큰 변수가 됐던 수학의 경우 이번에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반응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려웠고 수학은 좀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경우 EBS 연계율이 75%에 이르고 만점자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가장 쉬운 영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어는 A형이 쉬워진 데 비해 인문계 선택이 많은 B형은 다소 어려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쉽게 출제되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아마 상위권과 뭐 중위권의 점수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아마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부터는 대학별 고사 등 순과분 대입 일정이 이어집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치중할지 세심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